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남매 두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미 최약 어린이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건 광주에서는 처음입니다. 1차 검사에서 음성이었다가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나와 방역당국이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광주의 코로나 확진자가 어린이집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광주 동구 다솜 어린이집에 다니는 남매로 금양 오피스텔 확진자와 접촉한 110번째 확진자의 외손주들입니다. 광주시는 동구청에 이동식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해당 어린이집 원생 50여 명과 가족, 교사 등을 대상으로 긴급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추가된 확진자는 2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수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기간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곡 중앙교회 신도인 116번째 확진자는 전수조사 땐 음성이 나왔다가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돼 코로나19 확진자가 됐습니다. 자가격리 도중 7월 4일 토요일에 발열 증상이 있어서 북구보건소에 방문을 하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결과 양성 통보를 받았고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1,000명이 넘는 자가격리자들에게 일일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많은 북구에는 자가격리 관리센터를 설치해 격리자들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가량은 증상 없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역당국이 가장 걱정하는 조용한 전파가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80명을 넘기는데 불과 열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코로나19는 광주 공동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발열이나 인후통 등의 뚜렷한 증상 없이 양성 판정을 받게 되다 보니 누구든 확진자가 되고 의도치 않은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근 열흘 사이에 발생한 80명 남짓되는 광주의 확진자 가운데 50% 가까이가 무증상자로 분류됐습니다. 무증상을 통해서도 확진자로 이제 규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한 명의 감염자가 그 다음에게 전파하는 그 시위를 빨리 진행시킬 수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유전자 염기 서열 변형을 거듭하면서 그 전파력은 초기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무증상이거나 경증 환자가 많아지면서 확진자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한 전파가 진행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부터 감염됐는지, 집단 연쇄 감염이 터졌을 때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방역당국의 혼선이 거듭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먼저 발병했느냐에 따른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가지고 그 감염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전파됐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갈수록 빠르고 조용하게 전파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바로 내 집 앞까지 찾아왔다는 방역당국의 경고가 결코 엄포로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방문 판매 시설이 있는 금양 오피스텔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금양 오피스텔 방문자들과 대전 방문 판매의 연관성도 뚜렷해지고 있어 감염 경로 파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우종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광주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온 광릉사. 신도들이 집단 감염된 광주 사랑교회와 여기서 파생된 요양원, 그리고 최근에는 일곡중앙교회까지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난 곳들과 공통으로 연결된 장소가 드러났습니다. 광릉사와 연결된 37번째 확진자, 광주 사랑교회를 연결시킨 48번째 확진자, 일곡중앙교회에서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 28번째 확진자가 공통적으로 금양 오피스텔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양하고 불분명하다는 특성은 있지만 그래도 광주 방역 당국이 얼마든지 관리 가능한 범위와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다. 금양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산에 대전 방문 판매와의 연관성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광주의 확진자가 대전을 방문한 것은 물론 방문 판매와 관련된 대전의 확진자 2명도 지난달 금양 오피스텔을 찾아 여러 사람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검사에서도
광주와 대전 확진자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형이 동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디서 먼저 시작되고 누가 먼저 감염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적인 선호관계나 발병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방문 판매와 관련한 광주 확진자들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양 오피스텔 확진자들의 동선에 포함된 또 다른 방문 판매 업체인 비트레이드와 온오프 글로벌에 대한 방문자 조사는 초기 단계고 금양 오피스텔 방문자들에 대해 자진 신고를 당부하고 있지만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검사를 받을지는 미지수기 때문입니다.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지만 추후에 고의나 허위로 이런 신고를 하거나 회피했을 경우는 그 조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대전과 금양 오피스텔 방문 사실을 은폐한 37번째 확진자를 관련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혹시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가진 않았을까 걱정되는 분들 많으시죠? 확진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 동선 공개도 늦어져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113번과 114번의 확진 날짜는 7월 5일. 두 어린이의 외할머니인 110번 환자는 지난 1일부터 증상 발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상 발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4일까지의 동선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흘 동안 얼마나 많은 곳에서 어떤 사람들과 밀접 접촉을 했는지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너무 확진자가 늘어났는데 동선 공개도 너무 늦게 되고 어디서 확인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좀 불안해요. 110번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한 71번의 동선이 확인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확진 판정을 받았던 1일까지의 동선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고 71번의 감염 경로인 56번 역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의 동선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110번 환자가 예배에 참석했던 지난달 28일이 71번과 접촉한 이유인지 아니면 이전인지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지난달 30일 이후부터는 확진자 동선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증거된 것만 올리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게 있어요. 그렇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시간 싸움인데. 그나마 동선을 알려주는 수단도 문자나 블로그에 그치고 있어 IT 기기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자들에게는 효율적인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에게 코로나19 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알 수가 없지. 이게 사람을 안 만나잖아요. 안 만나겠어요. 광주시는 뒤늦게 동선 관리를 강화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아파트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가 다녀가더라도 소독 이후 이틀 뒤면 안전하다고 설명했지만 동선을 모르는 깜깜이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시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밀접 접촉한 40대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 지침을 어겨 보건당국이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달 28일 광주 72번째 확진자와 담양의 한 마트에서 밀접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40대 남성 A씨가 양산동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으로 무단 이탈했다며 A씨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은 검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며 자가격리를 거부했고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는 것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광주 지역 공사립 유치원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유아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립 유치원 284곳에서 내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원격 수업이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구 지역 특수학교와 초중고등학교는 예정대로 오는 12일까지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다른 구에서는 순환제 축소 등교가 15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몇 년 전 화력발전소 건설을 두고 갈등이 있었던 해남군 화원면에 이번에는 풍력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어업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와 맞닿아 있는 해남군 화원면의 한 마을. 두 달 전 마을 앞바다에 8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소 12기를 건립하는 사업을 산업자원부가 허가했습니다. 모두 96메가와트, 사업비 4,8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올해 초 같은 마을에 65메가와트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이 허가된 상황이어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생업인 농어업은 물론 주거 환경도 해치게 된다는 겁니다. 본 반도는 굉장히 아름답고 경치도 좋고 좋습니다. 거기를 다 그렇게 침범해서 육상이나 해상이나 해버리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차라리 주민을 다 이주시켜버려야지. 산자부가 해남군에 의뢰해 실시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찬반 인원 합계가 실제 주민 수보다 많게 집계되면서 관련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청와대와 해남군에 진정서도 제출했습니다. 해남군은 실거주자와 주민등록상 인구수의 차이가 있었을 뿐 절차에 문제는 없었고 실제 개발 행위 허가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풍력 사업이나 이것이 진행될 경우 우리 관련 군 조례에 의해서 해당 제한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또 주민들 사이의 의견도 여전히 갈리는 상황이어서 풍력발전소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제8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용집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의장 단독 후보로 출마한 김용집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오늘 투표에는 재적의원 23명이 모두 참여해 찬성 17표, 무효 1표, 기권 5표로 후반기 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는 9일과 14일 상임위원장을 뽑는 선거를 실시한 뒤 17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바다에 빠져 구조된 선장이 음주 사실이 드러나면서 음주항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완도해경은 진도군 독거도 동쪽 6km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바다에 빠진 예인선 29톤급 A호 선장 66살 이모 씨를 구조한 뒤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선장은 어제 오후 3시 30분쯤 바다에 빠졌다고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고 경비정에 구조된 뒤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91%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남의 차에 보관된 현금 수천만 원을 훔친 혐의로 44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1시쯤 광주 서구 상무동의 한 빌라에 주차된 24살 B씨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보관된 현금을 훔친 혐의입니다.